reading a lot, 많이 읽는 것은, 자, 여기서는 주어로 쓰이게 하려고 동사를 명사로 고쳐놓은 거야. 그리고 동명사 덩어리가 주어면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를 써놓고 있어. 그래서 많이 읽는 것은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you want, 당신이 원하신다면 to improve, 향상시키기를 원하신다면 your English, 당신의 영어를. However, 그러나 reading something, 뭔가를 읽는 것,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둘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올려쳐주는 해석이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뭔가를 읽는다는 것은 여기까지도 역시 주어는 read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덩어리 하나가 주어가 돼. 그래서 단수 취급, 그것은 is not very helpful, 매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reading should be fun. 독서는 재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So, 그래서 you first need, 당신은 먼저 필요로 하는데 to consider,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Where your interests lie. 자, 먼저 where라고 하는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으니까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을 때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당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lie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지. 그래서 lie, lay, lain 이라고 하는 건 자동사인데, 자,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동사가 누가 있냐면 타동사로 lay라는 동사가 있어. lay, laid, laid. 얘는 타동사야.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 보니까 자동사가 들어갈 자리다. 그래서 lie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야.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if you enjoy, 만약 당신이 즐긴다면, enjoy는 다 알다시피 동명사만의 목적어를 취한 동사야. 그래서 watching movies, 영화 보는 것을 즐긴다면 you might want, 당신은 아마 원할 수 있는데 to try reading, try 다음에 ing가 나와 있으면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지. 시험 삼아 시도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 당신이 영화 보는 걸 즐긴다면 시험 삼아서 읽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써야 돼.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노력하다라는 뜻이니까 말이 어색하고, 시험 삼아서 movie magazines, 영화 잡지를 한번 읽어볼 수가 있어요 라는 뜻이지. You are most likely to, be likely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가장 발견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articles, 기사들을. 근데 어떤 기사들이야? 또 명사 나와 있고 주어동사 나왔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지. 당신이 발견하기를 재미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견하는, 재밌다라고 발견하는 기사들을 찾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movie reviews, 영화의 비평들, 혹은 articles, 기사들인데 about movie stars, 영화 배우나 directors, 감독들이나 기타 등등과 같이 당신이 재밌다라고 발견하는 기사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DJ가 I used to read books. 나는 읽곤 했었어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야.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이것은 과거의 습관 내지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야 되는 표현이야. 그래서 나는 책을 읽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PP 형태. made into movies. 영화로 만들어진 책이야. into는 앞에가 변화하기 전, into 뒤에가 변화한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졌던 책을 읽곤 했었습니다. When, 뭐 했을 때? I studied English. 내가 영어를 공부했었을 때. Doing so,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I was able to follow. 나는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follow는 이해하다란 말로 해석하는 게 좋지. The story, 그 이야기를 more easily,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컴마 찍고 오른쪽에 I was able to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컴마 앞에 필요한 것은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여기서 보이듯이 접속사 주어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뒷문장 조인 I를 앞문장 조로 가져가면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능동이어서 ing, doing을 집어넣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Let me read. 제가 읽어볼게요. Let이 무슨 동사지? 사역동사고 목적어 원형부정사. The next question. 다음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야. Hi, Chris. 안녕, Chris. I want to write. 나는 쓰기를 원해요. 근데 뭘 쓰기를 원하냐면 The Canadian teacher. 캐나다 선생님이신데 근데 그 캐나다 선생님은 used to teach English. 가르쳤었던 at my school. 우리 학교에서 가르쳤었던 캐나다 선생님에 대해서 글을 쓰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도 봤지만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으면 이때 used to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하나의 조동사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의미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상태를 배우는 표현이겠지. 옛날에 가르쳐줬었던.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갖고 있는 게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But, 그러나 I cannot write well. 나는 잘 쓸 수 없어요. And 그리고 cannot write long sentences. 긴 문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Also, 또한 I'm worried. 저는 걱정이 됩니다. 감정 관련 동사가 사람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PP 형태를 쓰는 것이고 about grammatical errors, 문법적인 실수들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I'm writing this message. 나는 이 메시지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With, 가지고 the help of my sister, 우리 누나의 도움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Writing in English,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 여기까지는 지금 주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write ing를 붙인 동명사가 주어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동명사 덩어리가 주어니까 단수 is입니다. Very, very hard.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Can you give me 저한테 줄 수 있어요? Some advice. 약간의 충고를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자 휘민이가 보냈어. 그러자 DJ가 I think 나는 생각하는데 writing in English 여기까지 다시 think와 다시 주어 동사 사이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역시 주어가 돼야 되니까 동명사가 나왔지.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이 is very challenging, 매우 도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이 도전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지 도전을 받는 게 아니지. 그래서 능동이니까 뭘 써놓고 있어? 현재 분사를 써놓고 있다 이 말이야. For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ny suggestion for Humin? 휴민에게 어떤 제안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사이먼스가 대답을 하지 Writing can be difficult. 글 쓴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역시 주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놓고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Especially, 특별히 Whe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할 때 You have to write, 당신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Long sentences, 긴 문장을 With, 가지고 No grammatical errors, 문법적인 실수를 안 가지고 긴 문장을 써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특별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But, 그러나, one thing, 한 가지 것이야. 또 명사가 나와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로로 묶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야 되고 올려 초준 해석을 해주면 맞겠지. 당신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 것은 여기까지 주어는 one thing이 주어지. is, 입니다. 대디아의 사실인데 A letter or an email, 편지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든지 doesn't have to be long, 길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Also, 또한 A few minor grammatical mistakes, 몇 가지의 작은 문법적인 실수들은 do not cause,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A big problem, 큰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있어서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To start off, how about picking up some phrases or sentences you like from books or magazines you have read and then memorizing them? 이랬지. To start off, 우선 시작할 때 how about 다음에 ing가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는 제안을 물어보는 문제야. about 전치사니까 당연히 ing겠지. Picking up. 고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몇 가지 어구들이나 아니면 sentences, 문장들을. 근데 you like, 다시 또 주어동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당신이 좋아하는. 근데 from books, 뭘로부터? 책으로부터
혹은 잡지들로부터 당신이 좋아하는 그러한 문장이나 어구들을 고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몇 가지 또 가로로 묶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올려쳐주는 해석이야. 이번에는 당신이 have read, 읽었던, and then, 그리고 memorizing them, 그것을 갖다가 암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말이야. 자, 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야. How about 다음에 ing, 고르는 게 어때요? 몇 가지 어구나 문장을. 근데 당신이 좋아하는 어구나 문장을 어디로부터 골라? 책이나 아니면 잡지들인데 네가 읽어왔었던 책이나 잡지들로부터 문장을 고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고른 다음에 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How about에 걸려 있으니까 picking과 memorizing이 둘 다 동명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야. 그것들을 암기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뜻이야. Then, 그리고 나서 try to use. 이번에는 try 다음에 to 부정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이지. Try to use, 사용하려고 노력하세요. These phrases, 이러한 어구들을 when you write, 당신이 글을 쓸 때. 예를 들자면 on blogs, 블로그나 아니면 other online site,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쓸 때 이러한 어구들을 사용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Or, 아니면 you can try to, 당신은 노력해 볼 수가 있는데 send text messages,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In one or two sentences, 한 두 문장 정도를 to your friends,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이 사용하면서니까 다시 분사구문,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지. Using your cell phone, 당신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 정도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려고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This way, 이런 식으로 you will not feel, 당신은 느끼지 않을 것인데 the pressure, 압박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To write, 써야 한다는 압박인데 long sentences, 긴 문장을 써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So, 그렇다면 what you are saying is that,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i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인데 to start practicing, 연습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With short sentences, 짧은 문장을 가지고 right, 그렇죠? 라고 물어보고 있지. 여기서 중요한 건 앞문장이야. What you are saying에서 여기 있다 what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일단 say라고 하는 동사가 3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역할을 함과 동시에 is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문장이 전부 합혀져가지고 하나의 주어가 되려면 덩어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해. 그래서 맨 앞에는 접속사 플러스 목적어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문장의 맨 앞이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갖다 붙이는 것이야. 그래서 what you are saying, 당신이 말하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고 큰 덩어리 하나가 주어일 때도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단수동사 주의해야 돼. 그것은 이군요. 그 다음에 뒷문장이 완벽하니까 이 that은 접속사 that이야. 접속사 that절 내에서 가지고 나왔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To start practicing.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with short sentences. 짧은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지요? 라고 하자. 사이먼스가 맞아요. There is a saying.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속담 자체는 주관식으로 쓰라고 나왔던 학교가 굉장히 많아. 지금 사이먼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단 연습해라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연습을 강조하는 속담은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라고 하는 이 속담이 주관식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속담을 외워버리자. When you keep on 다음에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당신이 계속해서 연습을 할 때 you will get confident, 당신은 자신감이 있게 됩니다. 게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2형식 동사로 쓰이면서 되다란 말로 쓰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형용사 confident가 보어로 튀어나온다 이 말이야. And 그리고 your writing skill, 당신의 글 쓰는 기술은 improves, 향상되어지는데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향상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DJ가 I hope, 나는 희망하는데 our listener, 우리의 청취자들, 청취자인 휘민이가 is tuned in to our show. be tuned in은 뭣뭣의 주파수를 맞춰놓다라는 뜻이야. 우리의 쇼의 주파수를 맞춰놨기를 희망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방송을 들었기를 희망합니다. And 그리고 heard, 들었는데 당신의 충고를 들었기를 희망합니다.
Well, 자, it is almost time. 거의 시간이 되었네요. To say goodbye.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To our listeners. 우리의 청취자들에게. Any final words? 어떤 마지막 말이 있나요? Of advice. 충고나 아니면 요령, 내지는 비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팁이야. 어떤 비결의 이야기가 있나요? 근데 그것은 you want, 당신이 원하는데 to share, 공유하기를 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이먼 씨가, well, 자, the last advice, 마지막 충고인데,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for student, 학생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충고는, 그러면 진짜 주어는 the last advice가 주어가 되지. 단순히가 is입니다. Work within your own capacity. 요것도 주관식으로 나온 그러한 학교들이 있었어. 주관식 내지는 빈칸 문제로 나온 학교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당신 자신의 능력 내에서 work. 공부를 하세요. And 그리고 요쪽도 주관식. Set achievable goals. Achievable이라고 하는 것은 달성 가능한이란 뜻이지. 목표를 설정하다 했었을 때 쓰는 동사가 set이야. 그래서 설정하세요. Achievable,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하세요. Make sure, 확인해보세요. To set a goal, 목표를 설정했는지. 근데 어떤 목표야? You can achieve,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practice, 연습하세요. Every day, 매일매일마다. Even if는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얘가 접속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비록 it is for, 그것은 단지 only 10 minutes, 10분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연습을 하세요. Practice consistently, 그러면은 일관되게 연습하세요 라는 이야기야. Consistently는 일관되게 라는 뜻이고 persistently, 인내심 있게 라는 뜻이야. 끈기 있게 연습하세요. 그리고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연습하세요. That sounds, 그것은 들리기에 like very good advice. 매우 좋은 충고처럼 보입니다. To keep, 따르기에 매우 좋은 충고처럼 보입니다. 근데 따르기에가 아니고 여기서는 keep in mind가 나왔네. 그러면은 좋은 충고인데 keep in mind, 명심하다라는 뜻이지. 명심하기에 매우 좋은 충고처럼 보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For 다음에 또 전치사니까 ing. Making the time,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o be with us,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For having me,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This is all for today. 자,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 말이지. This is all for today. 오늘을 위해서 준비된 건 이게 답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야.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To tune in tomorrow. 내일도 주파수를 맞출 걸 잊지 마세요. 자, forget이나 remember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잊어버리거나 기억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야기. 그래서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까먹다라는 뜻이고 뒤에 만약에 ing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 말이면은 잊어버리거나 기억했던 것보다 먼저 이야기야. 그래서 뭔가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다 까먹다라고 해석되어지면 동명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파수를 맞출 것을 잊지 마세요. 내일도 굿바이. 자,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일과 문제는 뭐냐면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것을 갖다가 소재로다가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조금 쉽게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야.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주관식이라고 했던 것들 잘 정리하고 문법 정리 잘하고 그 다음에 속담과 같은 것들은 특별히 빈칸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완벽히 암기를 해놓으면 내신 문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게 문제를 잘 풀 수 있어.